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월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. LCT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2급 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. 이 사건 이미 4년 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. 이제 와서 다시 조사를 하고 또 정반대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배경이 뭔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. 윤파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부산시 2급 공무원 A 실장이 LCT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부산지검은 A 실장이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하며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부산시는 A 실장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4년 전 부산지검에서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. 지난 2017년 검찰은 1년여에 걸친 LCT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시 간부 등 100여 명을 수사했지만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금액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영복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선물 또 골프 접대 등을 일상적으로 한 사실들이 확인돼서 당시 형사처벌하는 대신 검찰은 2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람 명단을 부산시에 보냈고 A 실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. 징계를 내린 지 2년, 검찰은 시 공무원 3명을 지목해 다시 수사에 들어갔고 이 중 A 실장만 결국 기소됐습니다. 2017년 당시 LCT 수사팀과 지휘계통에 있던 전현직 검사들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상태입니다. 검찰이 LCT 뇌물수수 사건을 4년 만에 재조사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게 이번 공수처 수사의 영향인지 그 배경이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.